하윤우님의 태양처럼 신곡이 나왔죠. 네, 방구석 캐스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이고요. 제가 들을 때 약간 이수 씨의 노래 느낌이 났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마이웨이 프로듀서 분이 만든 노래를 또 여러 뭐 작곡가 분도 따로 있고 작사가 분도 따로 있으신데 프로듀싱을 한것 같아요. 들을 때 이수님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거는 국카스텐의 느낌이 아닌데 하현우님이 원래 하던 보컬 이펙트를 넣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편곡이나 발성, 음처리까지 너무 이수님의 느낌이 나서 사실 찾아봤던 건데 기사를 보면 MC 더 맥스의 마이웨이를 작업한 프로듀서 톰과 제리가 아니고요. 톰이랑 제리가 참여한 곡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구석 캐스팅은 방에서 내가 직접 하는 캐스팅이라는 그런 발상을 통해서 음원의 소비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이 보컬 주자들을 찾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현우님이 이번에 두 번째 주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태양처럼이라는 곡은 아티스트는 국카스텐의 하현우라고 명시를 해줬고 장르는 발라드이고 이 발라드 장르인데 특히 이 작곡을 톰이랑 제리 또 김한결님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죠? 마이웨이를 프로듀싱 하신 분이라서 이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듣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팬분들은 더 디테일한 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작사하시는 분은 하나 님입니다. 네. 저는 이 하나라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요.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죠.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위에이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1절에서 이제 사비로 넘어갈 때그 과정하고 사비가 끝나고 2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비슷해요. 그 프로듀싱 방법하고 두 번째는 보컬에 이펙트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목소리로 이 녹음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녹음한 거를 이펙팅과 뭐 컴프레서도 매기고 리버브도 넣고 무슨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런데 그 작업한 그 보컬에 입힌 그 이펙터의 소리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현우님이 부른 태양처럼이 원래 하현우님의 스타일이 아닌 이수님의 스타일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모든 것들이 상처 목소리가 워낙 이수님이 노래를 워낙 잘하는 스타일인데 이 목소리에 이펙트 매긴 게 굉장히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이펙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현우님의 태양처럼은 어떻게 들렸는지 앞에 거를 듣고 나서 느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내일을 견뎌낼 수 있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개, 곡의 전개, 발라드의 특징이 묻어나 있는 거고, 하이누님의 보컬의 그 쨍쨍한 느낌을 이펙터로 많이 감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 지금 이 들려드렸던 부분으로 인해 이수님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는 국카스텐의 버전으로도 이 곡을 사실 듣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전규호님이 하는 그 기타의 이 리프라든지 이 표현 방식이 굉장히 사이키델릭하거든요. 그리고 하현우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분들이 만드는 이 버전이 너무 궁금한데 뭐 해줄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국카스텐의 곡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응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정규 앨범은 스페셜 앨범을 포함해서 3개 정도 앨범을 가지고 있고, 싱글 앨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시죠? 여기에 이제 뭐 OST, 드라마, 곡, 이런 것들, 또 방송 참여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카스텐 화이팅입니다. 태양처럼 마이웨이, 원곡 링크 타고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